안녕하세요. 모아 가드닝입니다. 저희 집은 창이 작아서 식물들을 창 앞에 효율적으로 놓아야 돼요. 지금은 바이올렛들이 꽃 피우기 좋은 시기인데 저희 집은 해가 부족해서 바이올렛 꽃 핀 아이들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수태 삽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가에다가 얘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난간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선반을 뒤집어서 여기 요 부분이 난간처럼 되게 해볼 거예요. 나사 네 개를 풀고 선반을 뒤집어서 꽂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약간씩 고정한 다음에 이제 딱 맞게 쪼아주면 돼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바이올렛을 또 올려놓으면은 얘들도 햇볕을 받기가 좋아요. 이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창이 너무 작아서. 여기 아래 선반에는 이렇게 서랍을 넣었어요. 여기 입구지하고 있거든요. 서랍도 투명하고 옆쪽이랑 뒤쪽이 이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빛이 들어올 거예요. 바이올렛을 시작하면 이렇게 양이 많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